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는 잼잼 리뷰입니다. 하이드 2의 엔딩 보셨죠? 오랜만에 드라마 보면서 육성으로 와씨라고 외치는 엔딩이었는데요. 물론 차성재가 쌍둥이일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따른다면 살아있는 건 차성재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보미가 아빠를 봤다고 했던 장면을 통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차성재가 살아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또한 차성재의 죽음 이후 집에 도착한 택배 박스 안에 구두와 함께 들어있던 카드에는 이 구두를 신고 새로 시작하자 신발장 정리 좀 부탁할게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단순히 보험 증서와 돈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다시 시작하자 라는 내용이 좀 수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성재가 살아있을 거라는 복선은 여럿 있었으나 차성재의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 도진우를 총으로 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진우는 남운형의 연락을 받고 차성재가 금신물상과 하던 어두운 일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고자 가던 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차성재가 자신의 위장 죽음이 밝혀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남운형을 만나러 가는 도진우를 막아선 이유가 궁금한데요. 차성재는 남운형이 자신의 추악한 면을 알지 않길 바랬던 걸까요? 아니면 도진우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럼 이해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원작 드라마가 있는 만큼 원작의 내용이 자주 언급될 수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경찰은 폭발한 차에서 나온 시신의 DNA와 차성재의 모친이 가져다 준 차성재의 칫솔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안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18시간 이내이며 직접 사인은 두개골 골절이기 때문에 추락하면서 즉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화재로 인한 고통은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죠. 차성재가 살아있다는 건 쌍둥이가 아닌 이상 경찰이 말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즉 경찰 조직에서 차성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거죠. 원작에서는 차성재가 자신이 가담했던 한 조직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게 다가가 정보원이 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하이드에서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겠으나 차성재의 죽음은 누군가와 이미 협의된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차성재의 엄마인 박명희는 아들의 시신 부검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은 내 아들의 몸을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박명희가 차에서 발견된 시신이 차성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부검을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진심으로 슬퍼했잖아요. 원작에서 박명희가 아들의 시신 부검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차성재가 차웅의 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이드에서는 각색되었을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박명희가 부검을 반대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부검을 했다가 혹시라도 차성재가 차홍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 사실을 숨기고자 부검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차성재의 시신으로 위장된 시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건을 시간대별로 좀 살펴볼게요. 5월 18일 남은영은 신하와 술자리를 가졌고 두 명의 남자가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성재가 나타나 남은영을 데리고 갔고 5월 18일 22시 24분에 모자를 쓴 차성재가 문영을 데리고 주차장을 지나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죠. 다음날 5월 19일 차성재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이후 남은영은 재판장에서 나와 운전을 하던 중 차성재가 한 여자를 태우고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성재는 누군가의 시신에 자신의 결혼 반지를 끼우고 신분증이 된 지갑과 핸드폰을 차 안에 넣은 채 차를 절벽 아래로 추락시켰습니다. 차성재는 차 안에서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던 걸 보면 차성재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신의 사인이 두개골 골절이었으니 차성재가 누군가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을 수도 있죠. 3월 18일 저녁 문영이 신하와 술을 마시던 때 누군가 문영을 지켜보며
차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살리고 싶다면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성재는 남은영의 위치를 알게 됐고 문영이 걱정되어 술집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그리고 문영에게 합석을 제안한 남자들이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오해하여 싸우다가 손을 다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0일 차성재는 남은영을 지키기 위해 금신물상과 관련된 김윤선의 재판에 가는 대신 그들의 요구대로 어떤 여자를 태우고 무언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놔주지 않자 그들 중 한 명을 죽이고 자신의 시신으로 위장한 게 아닐까요? 한편 5월 19일 차성재가 사라지자 5월 20일 새벽 3시 17분에 괴한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 로펌 사무실에 쳐들어왔습니다. 마강부장이 상무님이라고 부르는 여자와 통화를 하며 차성재 주변 사람들 위주로 하나씩 털어 해결하겠다는 말을 한 걸 보면 로펌을 뒤진 사람들은 금신물산 쪽 사람인 것 같은데요. 차성재가 사라진 후 피고인 김윤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심 쪽 사람이었던 변호사 차성재가 가짜 증인을 만들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여 사건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차성재가 사라지면서 김윤선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해안마을에 리조트를 짓기로 한 금신에게 땅을 팔지 않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금신은 김윤선도 죽임으로써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거죠. 또한 도진우는 금신물산의 마강부장에게 납치당해 창고에서 폭행당했을 때 차홍복지재단의 배지를 발견했습니다. 차성재가 김윤선 사건을 맞는 걸 꺼려했다고 했으니 차성재 또한 이 창고에서 금신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금신이 찾고 있는 차성재가 숨긴 것의 정체는 금신이 해안리조트 사업을 준비하며 벌인 범죄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강부장에게 통화를 했던 상무의 정체에 대해서 돌파볼게요. 원래 최종 빌런은 옆에서 착한 척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에 옆집 여자 하연주의 정체가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또한 하연주는 보미가 차도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남은영에게 이야기하려 하자 자신과 먼저 대화를 하자며 보미가 말하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았어요. 아무래도 남은영의 목숨을 갖고 차성재를 협박했던 최종 빌런이 하연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